안녕하세요. 정갈한 떡갈나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비지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비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요즘은 이제 좀 80대 80까지도 미들로 보고 100대 100 혹은 그 이상 규모의 파이트 가 돼야지 GBG로 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단순히 떼쟁인데 떼쟁이 뭐가 재밌냐 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GBG는 그렇게 그냥 컨텐츠 자체로도 물론 재밌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죽고 죽이는 파이트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GBG로 인해서 엄청나게 알비온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왜 GBG가 권장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보기 앞서 주의할 점. 저는 제 영상을 보고 GBG충이 생기거나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GBG 안할 거면은 뭐 알비온 왜 하냐, 뭐 GBG가 최종 콘텐츠니까 GBG 못하면은 뭐 알비온을 못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다만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GBG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얻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는 것뿐이고,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는 디스코드 하면서 스탯 돈이 좋다 하시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오던 미스트 돌면서 철권 하는 게 재밌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하고 싶으신 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GBG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뭐몇 가지 있을 텐데, 뭐 컴퓨터가 안 좋아서, 렉이 걸려서 난 못하겠다, 뭐 갔더니 그냥 사람들 와글와글 있고 나는 뭐 영문도 모른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마다. 뭐 그냥 단순히 떼쟁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니까 뭐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데 GBG가 어떤 이점을 가져오길래 그 길드가 GBG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라고 말하자면은, 일단은 GBG 길드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GBG 길드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일단은 이너서클에 하이드아웃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품질, 이게 블랙존 지도인데 이런 블랙존 안쪽으로 갈수록 이제 땅의 품질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높은 품질에서 있는 하이드아웃에서 만드는 아이템은 이렇게 제작 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게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템들이 포털로 무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로얄랜드에서, 로얄 대륙에서 그냥 생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파는데 손해보면서 팔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워낙 많은 아이템들이 여기 하이드아웃, 이너서클 하이드아웃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집중까지 쓰겠죠. 그러면은 더더욱 로얄 대륙에서는 이득을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하이드아웃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GBG 길드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혜택이 더 있는데, 만약에 우승을 시즌 포인트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등급을 뭐라 해야 돼? 아, 말을 꼬이네. 시즌 포인트 점수가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킨 테두리나 아바타 테두리나 아니면은 스킨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점수를 넣으면은 뭐 크리스탈 되는데, 저도 크리스탈을 시즌 1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두리도 예쁘게 얻을 수 있고요. 또 1, 2, 3등은 이렇게 숫자도 써 있고, 특히 탈 것, 특히 이런 1등 달리기를 하는 길드에서는 이탈것 스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뭐 몇백 미씩 길드에 기부를 하면서까지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에 최대 300만까지밖에 못하는 그런 희귀한 스킨이기도 하고, 이 알비온이라는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길드에 있는 300명 중에 한 명이었다
알비온에서 가장 지비지를 잘하는 3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표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스킨을 따르고 매우 노력 중이기도 하죠. 그리고 길드 입장에서는 강력한 홀을 좋은 지역에 테리어 홀을 지어 놓음으로써 이 주변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캐슬전이나 뭐 아웃포든 캐슬이든 이런 쪽에서 활동하기 편하겠죠. 포탈에서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이쪽에 하이드 있는 사람은 이너서클의 전쟁을 지속하기가 더 쉬워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GBG 길드 장점이 이 정도 있다라는 게 있겠고요. 그래서 GBG가 알비온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게임의 핵심 컨텐츠는 경제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너무 강력한 길드나 혹은 어떤 너무 강력한 나라의 연합이 이너서클에서 통제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에서 나온 아이템들의 가격에 맞춰서 돈을 지불하면서 아이템을 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현질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냐? 여기서 RMT 하는 사람들 주머니에 다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게임 경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세력을 맞춰서 혹은 각 길드마다 세력을 맞춰서 꾸준히 소모가 되는 GBG가 지속돼야 된다는 게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GBG를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아 뭐라 해야 돼? 다른 길드에 억제력을 주고 이 게임의 경제 선순환을 주기 위해서라도 GBG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이 있으면은 좀더 GBG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좋겠죠. 저는 이제 저도 권장을 하긴 합니다만 결국엔 이제 이 설명을 듣고도 나는 GBG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시되 GBG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